애니멀로우 TV. 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로우의 DK입니다.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오늘 제가 왜 또 갑자기 나왔냐면요.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그 멘티스 치하라고 해야겠죠? 멘티스 치하 새끼들. 네. 멘티스 새끼들의 소식을 궁금해하세요. 뭐 분양해 주세요. 뭐 어떻게 됐나요? 이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많은데 세타님께 요청을 드려가지고 현재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옛날 영상 한번 먼저 보실까요? 알을 품었을 때의 모습부터, 그리고 그 알들이 부화해서 알들을 이렇게 흩뿌렸던 그런 모습까지 좀 보신 다음에 현재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수컷이 지내던 지역에 암컷이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둘이 꽁냥꽁냥 하더니 이제 서로 집을 만드는데요. 산호사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쌓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네, 이렇게 산란 전까지는 두 마리가 꽁냥꽁냥하게 같이 이렇게 같이 뭉쳐도 이렇게 있습니다. 산란을 하고 나면요, 암컷이 혼자 알을 품어요. 암컷이 이렇게 안아서 알을 품는데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에서는 암컷이 알을 내려놓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요. 그래서 먹이 활동도 못하고 밑에 플랑크톤이나 그런 걸로 먹이 섭취를 하는데, 수전에서는 알을 냅두고 이렇게 먹이를 먹는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수저 밖에 나와서도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집 보수에도 달인입니다. 보시다시피 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도요, 끊임없이 이제 집 보수를 계속 해줘요. 이렇게 또 산호사, 큰 산호사를 가지고 가네요. 그렇게 또 막기도 하고요. 안쪽에 있는 작은 모래들 있죠, 산호사. 열심히 모으네요. 네. 이렇게 모아서 밖으로 버립니다. 네, 우선 영상을 보시기 전에 사진을 보시면요, 4단계로 나뉜 멘티스 치비들을 보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눈만 있는 녀석도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사진부터는 이렇게 곰봉 같은 것들도 달고 있는데, 두 번째부터는 확실히 멘티스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번째 사진은 확실히 멘티스네요. 이제 부화한 영상을 보시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부화한 알들을 암컷이 꼬리 배 지느러미로 이렇게 흩날려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퍼지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옆에 온도계가 붙어 있는 걸 비교를 해보시면 그 크기가 가늠이 가실 겁니다. 아직 새끼인데도 포식자들이 좀 오면, 너무 강한 포식자 말고요, 적당한 포식자가 오면 주먹으로 친대요. 자기를 못 잡아먹게. 그리고 동종 포식이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일단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켜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한번 저희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암컷이 뭐하고 있을까요? 예전에 막 모래 모아서 던진 거 기억하시죠? 여기 참고 영상, 모래 모아서 던진 거 기억하시는데, 요거는 아닙니다. 한 곳에 뭉쳐있는 구석에 박힌 알들을 가져와서 훅 뿌려주는 거예요. 모성애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의 모습은 아직까지 완전한 그 멘티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세타님의 말씀에 의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야지 멘티스구나 하는 그 확실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거든요. 지금 포드류라는 이런 작은 이런 친구를 잡아먹고 있는데 동그란 모양이에요. 근데 멘티스 요 친구들은 길쭉한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구분이 가는데 그 친구들을 잡아먹으면서 살고 있고 꽤 많은 개체수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세타님께서 추후에 분양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티스 슈림프의 부화 2개월 차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et's sing a song full of hope, full of pain. Why don't you sing along my friend, for it's our last refrain. Forever young, ever strong, ever brave. Memories like this never end. No, they don't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우 TV.